이 모습을 보니까 월드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월드는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카드예요. 월계수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고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 안의 모습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의 매듭을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 수도 있고 원 밖으로 나가 다음 단계로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과 목표가 있음에도 흐름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매듭 짓기 위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모습에선 이 펜타클 왕과 펜타클 여왕이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질과 재정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움직이지만 쉽게 성과가 나지 않아서 힘이 들거나 돈과 일, 성과, 결과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지식, 능력, 돈, 인맥, 시간을 들여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에 맞는 보수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금전적으로 고민이 되거나 돈을 관리하고 균형 잡는 것에 걱정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물질에 관한 상황과 고민, 마음,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탄탄하게 기반을 두고 위로 쌓아 올리는 과정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따라주고 그것에 맞는 보상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황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위험을 방어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꿋꿋이 나의 길를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이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는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의 목표나 일에 매진하고 있지만 슬럼프와 무기력, 빠르지 않는 흐름에 무언가가 미완성 상태이고요. 맥이 빠지는 감정 또한 느끼면서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랑님들께 앞으로 찾아올 운은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우물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모습으로 꾸준히 노력이 요구되는 운세예요. 이것을 말하면 이미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더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족함과 노력한 만큼 보상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고요. 마치 우물처럼 힘을 쓴 만큼 원하는 양의 물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우물을 직업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원하는 기회와 성취가 찾아옴을 의미하고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거나 찬란한 빛을 보게 될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업무든 사업이든 길이 열릴 것이고 승진이나 좋은 거래처 등등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 기존의 일을 계속 유지하며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금전운으로 본다면 노력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돈이든 시간이든 그동안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며 성과를 낼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허나 그 여유로 인해서 다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돈이 안정되고 나면 그 안정된 기분에 따라서 또 편안하게 돈을 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심성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물에 물이 많다고 하여 물을 많이 써버린다면 우물도 메마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절하며 아껴 쓰듯 금전 관리 또한 필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또 따로 볼게요. 조이 카드가 나왔네요. 앞으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기쁨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활발한 흐름이 예상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그토록 기다리던 계약이 성사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오락, 파티, 유흥 취미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며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기쁨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목표만 쫓고 있었구나. 내가 즐기면서 목표로 달려가도 좋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성찰하며 깊은 생각을 갖게 되고, 명상과 성찰을 통한 심신수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나의 정신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웃음, 미소, 행복,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인생과 나에 대해 한번더 알게 될수 있는 값진 과정이니, 앞으로 물질과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파랑님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오기까지 내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펜타클와 펜타클5, 컵 10번. 자, 이 카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으로 돈을 의식해도 좋아. 성공이든, 목표든, 내가 꼭 갖고 싶은 거든, 이 물질적인 것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도 좋은데, 너의 행동까지 성공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랑 마음이 동시에 물질을 의식해서 그것에 움직인다면 집착으로 변할 수 있고요. 내가 돈돈돈돈할수 있어요. 목표만을 이루는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서 작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숲보단 나무를 볼 수도 있고요. 과정보단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큼지막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책임감, 압박감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고 결과만 쫓다 보니 돈이 계속 나를 밀어내더라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집착이 있어버리면 계속 갖기가 힘들어져요 이것을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돈을 의식하되 너의 행동은 작은 일상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더라도 우리가 매일 보는 꽃이나 나무, 구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무 감정 안 들잖아요. 내일도 볼수 있는 거고, 늘 옆에 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쁘다. 오늘도 꽃이 폈네. 오늘 날씨 좋네.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월계수를 매듭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에 중요하지 않는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것들을 내가 마음이 더 썼더니 그 여유로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될수 있고 또 행복하게 웃음으로 인해서 말끔한 정신에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인내심이 필요하려면 마음의 여유. 나를 좀 진정시키고 컨트롤 시키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돈을 의식하고 성공을 의식하되 행동은 너의 일상을 관리해주고 나의 일상에서 오는 작은 행복들의 마음을 느껴봐라.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파랑님들,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과는 들어와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과 성공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 과정을 내가 겪으려면 목표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행복들 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 가져주시면서 나를 조금 행복하게 관리해보는 거 나의 상황을 애정 있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파랑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초롱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롱님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며 베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나의 생활, 물질도 신경 쓰지만 그만큼 주변 사람이나 어떤 환경 여러 가지로 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이 보이거든요. 완드 여왕은 가정과 일을 동시에 돌보면서도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인물이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때 적극적인 자세로 나의 일과 과정 또는 관계를 돌볼 것이고 공부나 투잡으로 멀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헌신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행동에 몰두하고요. 바쁘고 역동적으로 삶을 관리하고 있겠다. 이렇게 바쁘게 자신의 일을 관리하면서도 마음을 사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싶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지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 쓴치해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지루함을 느끼거나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의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어려움도 극복할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한순간이다. 지금 잠깐 흔들리는 거겠지. 이러면서 계속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이 상황에 자극을 받게 될수 있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괜히 불안해지고 걱정 고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황에 튀거나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기 보단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잔잔히 흘러가면서, 어,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단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롱님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운 한번 살펴볼게요. 음, 바람이 많이 부는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순풍에 돛을 달았으니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젓듯이 이 상쾌한 바람을 이용하여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 과거, 장애물 등등 모든 것이 흩어지면서 마음속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작은 일보단 큰 일을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앞으로 계획하지 않게 될까 싶거든요. 직업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기존의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향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준비하던 일들도 새로운 일면을 보게 될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주변의 도움과 응원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요. 더큰 미래를 기대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이 말랐다면 물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의 땀을 식혀주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직, 이동, 변화에 매우 기론입니다. 이사를 하고 싶으셨다면 이사를, 이직을 하고 싶었다면 이직을, 취업을 원했다면 취업을,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금전적으로 본다면 금전의 흐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에 금전이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금전의 막힘에서 드디어 부드러운 순환이 생길 것 같아요. 다만, 빈번한 입출금이 예상돼요. 변화 이동에 강한 운이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보단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쓰게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자금 회전은 굉장히 좋으나 금전의 계획까지 좋으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회전이 좋다라는 게 안정성이 없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 막 부는 때의 관리, 감정 관리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함께 현실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 따로 볼게요. 존경이라는 카드와 선물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내단자님은 나의 위치나 능력에 대한 인정과 높은 평가가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도덕적 가치가 높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 혹은 사회적인 명예를 지닌 사람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인정과 합격은행기라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을 의미해요. 나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매우 깊은 소식이니 물질적인 선물과 기회가 반드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즉 물질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감정이 좋아지고 앞으로 발전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자신감 있게 큰 포부를 가지고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에서 필요했던 것들 있잖아요. 인정이나 높은 평가, 그리고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선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소식 반드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겉센 바람과 함께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 초롱님들께 좋은 소식 오기까지 필요한 조언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초롱님들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 바람이 크게 한번 들어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탈탈 털어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어, 친구들이나 어떤 아는 사람, 지인들, 가족들,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행동은 무조건 완전한 휴식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어도 생겨도 최대한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좀 틀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 시간들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이 거센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바람을 잘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한 체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든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휴식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건강을 찾을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 보여요, 사실. 요즘 힘들지 않았어? 요즘 걱정 많지? 요즘 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 때라서 우리 초롱님들은 당분간 큰 바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를 위한 바람이 오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꼭 해야 된다. 그러나 마음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오픈해야지만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 볼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가져볼 수도 있고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지만 행동은 사람들과 만나기보단 방어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초롱님들, 앞으로 정말 대단한 소식, 엄청 좋은 소식,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들 가질 수 있으니까요. 휴식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타록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노랑님들은요, 주변의 흐름, 유행, 사람, 상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와 나의 감정에 집중되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음이 보입니다. 회사나 일을 하더라도 나만의 시간이 좀길수 있고요, 일 자체가 프리랜서라서 혼자만의 시간이 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직이라면 취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변의 흐름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과 화합하고 교류하는 것에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또한 감정과 생각이 깊어질 수도 있어서 숲보다 나무를 보거나 너무 깊게 생각한 나머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보면요, 이 감정선이 매우 강해진 것들이 보이거든요. 컵요왕은 감정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아서 최대한 폐쇄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기억, 트라우마, 불만. 나만이 기억하는 사건들 등등 스스로 내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감정 변화에 민감하니 한번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상하면 좀 오래 가는 타입입니다. 이처럼 감상적으로 변하거나 좀 센치해질 수 있는 때이고요. 변덕스러운 감정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오감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짜고 작품을 만들고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겠지만 회피하고 조용히 견디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좀 고립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정도요, 좀 방어적인 상태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또 주변에 교류를 하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감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흐름이 빨리 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발전의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장래를 바라보며 긍정의 힘을 쌓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분명한 미래가 있음을 스스로 믿는 노력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변의 사랑과 화합하여 흐름을 낼수 있도록 움직여 줘야 해요. 주변 상황이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흐름이 막히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협력하고 조언을 구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내면서 나의 감정에 활력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열정을 만들거나 의욕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로 감정이 안정이 들어서지 않도록 좀 활발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운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산골짜기에 물이 나오더라도 노력하면 넓은 바닥까지 이르는 법입니다. 머지않아서 앞길이 분명히 밝고 환해질 것이니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때를 맞이한다면 더 매우 길한 운세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좋은 운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방향도 생기겠다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 집에만 있다 보면 또 활동량을 줄이다 보면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저어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회조차 볼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감정의 활발함이나 여러 가지로 좀 신선한 바람이 불수 있도록 행동이 필요한 운세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좋은 소식도 따로 볼게요. 음, 여기서도 지금 배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뒤에 새로운 배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와 교류할 수도 있고요. 이 배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중화시켜주는 이 평화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고립된 시간이 분명히 도움이 또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이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길은 열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 내 남자님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좋은 운과 기회, 운명적인 이끌림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고요 속에서 평화와 기쁨, 어, 사랑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지 않더라도. 이 원하지 않는 흐름에 치우쳐져 결과까지 실패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내 단자님이 스스로 답을 계속 찾고 계시거든요.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이것은 답을 찾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저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뿐, 이 상태로 멈춘다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시키고 부정의 의미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니 모든 것이 평화와 만족으로 돌아올 거예요. 건강으로 본다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것이고 또 금전으로 본다면 큰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손실 없이 안정이 생길 것이고 또 직업으로 본다면 좋지 못한 상황을 피해가면서 만족스러운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주변과 균형을 이루면서 주변과 타협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오기까지 우리 노랑님들께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이 각각 상황이 모두 달라서 무조건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과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현재, 미래 이렇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이나 결단 그리고 미련을 떨쳐내는 마음들 여러 가지 분명한 이 하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향해야 된다라든지 딱 하나이면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후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아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이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변동 변형 이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노랑님들께 엄청난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딱 하나의 현실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흐름을 내지 못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흐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집중하려면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딱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행동하려면 내가 움직이려면 또 하나의 내가 초점을 맞추려면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조언은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을 믿어주셔야 되고요. 무언가를 깨끗하게 리셋하여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노력이 미래에 매우 큰 힘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한다면, 노력을 한다면, 엄청난 큰 성장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다에 이른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현실에 옳고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분리하면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흐름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 고립된 환경이나 상황 속을 벗어나게 되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 내가 당장 할수 없는 것, 할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 결단, 각오가 들어설 것이고, 여러분들은 드디어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흐름을 낼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노랑님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님들 시작할게요. 어 먼저 타워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이 타워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관계나 외부 상황에 갑작스런 충돌과 변수, 또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정반대로 가버린다라든지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손실이나 변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정 폭발, 부딪힘, 어긋남,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좀 참지 못하고 팡 터져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보단 변수가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키거나 조화를 이루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긋남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것처럼 상황의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수 있겠다 라고 보이는데요. 그때 우리 핑크님들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내단자님은 상황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열정이나 적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만, 나의 뜻대로 나아가려 하면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또 상황에 맞추면 나의 뜻대로 가기가 어려우니, 나의 뜻과 상황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워카드겠죠? 그래서 그때 속마음을 또 보면, 어, 펜타클 왕이래요. 이 판타클 왕은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지배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감각이 있는 똑똑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금신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좀 안정과 여유가 없어 보이고요. 성장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큰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움직이지만 쉽게 성과가 나지 않아서 힘이 들거나 돈과 일, 성과, 결과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관리하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나의 지식, 능력, 돈, 인맥,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노력은 하는데, 뭔가 그에 따른 보상이 확실히 들어오지 않았거나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4번 분들 운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제일 좋은 운이 들어와 좋고, 우리 핑크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장 운이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크게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중천에 해가 떠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고 있으니 운세가 왕성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가을철에 풍년을 맞이한 모습이라 볼수 있어요. 앞으로 재물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세상 만사가 태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해가 떠있지 않으니 이 운을 오래 보존하도록 함께 노력하면 더더욱 좋을 거예요. 주변의 환경, 변화나 관계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면 더더욱 길할 것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얻어지는 것도 봐야겠죠? 명예 카드와 물질 한 번에 어떤 대박이 터질 듯 싶거든요. 이 명성이 들어와 좋기 때문에 인기나 높은 평가를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랬던 목표 달성을 하셔서 명석을 얻은 것일 수도 있겠죠. 나라는 사람이 높아지고 능력 있음을 알아주는 전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잘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돼. 이 사람 하나라면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창하면서 물질에 대한 행운이 따라오는 거죠. 이 전환점은 내 남자님의 자리를 좀 확장시키거나 높일 수 있고, 나의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는 흐름으로 만족, 또 만족이 따라올 거예요. 만약 과거에 좀 뜻대로 되지 않으셨거나 답답한 흐름이 있었다면 더더욱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물질적으로 크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크게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핑크님에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까? 어, 우리 핑크님들은 최근에 실망스러웠던 자신감이 쫙 떨어졌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어, 실패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결과는 아닌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더 많고, 좋은 날들이 있고, 앞으로 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좋은 점들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잃은 것들, 얻지 못한 것들, 이런 실망, 낙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치고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타워카드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안정치 못한 거죠. 불안정하고,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고 또 집착이라는 부분들도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노력은 해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지금 우리 핑크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지금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마음조차도 열정이 막 샘솟을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의욕이 좀 나지 않다거나 계속 불만을 품으며 괴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마음이 끝없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보단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곧 그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 것이고 또 앞으로 한발 내딛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감정에 너무 실망스러운 감정들이 많아서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신선한 바람들이 나타나면서 미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다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더 크게 올라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계에 내가 들어서려면 지금 불필요한 감정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더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개선이나 이 개혁에 착수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크게 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운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안정한 마음이 휘둘릴 시간이 없다. 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좀더 냉정해줘도 좋아요. 이 감정이든 이 현실적인 상황이든 어쩔 수 없지. 내가 후회한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마음을 조금 더 단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마음을 냉정하게 단호하게 딱 하나로 잡아 놓는다면 바로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다음 단계가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자립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언가가 후회되고 낙담되고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더 크게 지금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후회를 멈추고 앞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움직인다라는 각오를 다져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손실을 메꿔주는 것도 모자라서 더 크게 돌려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믿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실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핑크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